각도기 폭격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곽상준입니다. 네. 진짜 작두를 타요. 작두를 타. 예, 어제 난리 났어. 방산주 어떻게 되는 거요? 아 진짜. 응? 아, 어떻게 기관 매수 1위 종목으로 가고 있는데 아. 그 기관 산 기관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대차 대조표 분석해서 현금흐름하고 매출 이익 정확히 보시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아, 또 엄격한 잣대를 드립니다. 아, 왜냐하면 약간 이상한 게 있거든요. 어제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간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신 분은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일반 투자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방산주가 방산주가 지금 완전히 소외 한 2년 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올 때가 됐다. 이런 라고 얘기지. 했는데 마침 어제 막 왔는데 그 왔던 종목들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어쨌든 뭐 방산주 아이디어는 뭐 그냥 유효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좀 겁나요 말하기가. 멀리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되겠어요. 너무 잘 맞으니까. 네. 아 어제 나 이거 엄청 먹었어. 댓글에 김프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왜 종목 얘기하는 거 막냐 이거야. 아니 그 저희가 그런 건 안 합니다. 아니, 네. 아니 그래야 오래 갑니다 여러분. 네. 야 지금 반신반인까지 나왔어요. 네. 우리 각도 반신반인. 야 이게 참 위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또 오늘 미국 시장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 사람은 이걸 시계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심리가 뭐냐면 원래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두 가지 그 감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공포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그 레일 그 마치 이렇게 길 도로인데 양쪽이 막혀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렇게 통, 긴 통이라고 생각하고 한쪽 끝에는 그 욕망, 한쪽 끝에는 공포가 자석이 붙어 있어. 두 개. 두 개가 자석이 붙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출발을 할 때는 잘 못 가. 못 가다가 이 점점 갈수록 이쪽 자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 공포에서 시작했어. 그러면 자력이 점점 떨어지면 멀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쪽 자력이 있느냐? 욕망의 자력이 있잖아요. 쫙 가서 붙는 거예요. 예, 갑자기 쭉 하고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과정이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 오르듯이 가면 좋은데 안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한꺼번에 참다 확 쏠려 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팔부능선에 들어와서 피를 토하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꽤 많으실 텐데 여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랑하는 후배 중에 이모 후배가 있어요. 네. 듣고 있나? 근데 그 이모 후배가 잘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아직 그 성장을 더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회사 좋다고 하는데 물타기 안 했지? 그렇지. 제 후배 중에 물타기의 귀신이 있어. 진짜 모든 종목을 다 빠져나 수익을 내서. 아 물 잘 타서? 네. 물 타는데 선수예요. 네. 그렇게 해서 또박또박 계속 사는 거야. 떨어질수록 점점 더 많이.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욕망의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런 캡슐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안당하려면 정확한 자기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고 자기 자동차의 운행 방법을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자력에 땡겨져서 공포 쪽에서 뒤지든 욕망 쪽에서 뒤지든 표현이 격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렇게 뒤진다는 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뒤진다는 뜻이 뒤진다. 죽었다. 이렇게 그래 뭐 잘 맞추니까 봐줄까. 아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게 진짜 그 주식시장에 와닿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자기 패턴을 알고 자기 패턴대로 가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까 그 친구는 물타기에 진짜 화신이야. 물타기를 잘해서 항상 수익을 내 적정한 수준으로. 그게 자신만의 투자 비법이에요. 그 투자 비법이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산을 올라갈 때 북한산의 등산로가 몇 개예요? 뭐 수십 가지 있지. 모르죠. 수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저는 주로 이제 저 청와대 뒤로 해서 가. 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별별 방법이 다 있어요. 등산로가 여러 개 있듯이 올라가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그 패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청와대 뒤쪽으로 가신다던가 이런 자기 패턴을 찾아서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좀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왜냐면 이제 화면. 예. 저기 갓도기 부장도 우리 강연장 오신다니까. 오니까. 아, 예. 오신다니까. 지금 화면에 계속 지금 이게 보여갖고 이게 도대체 뭐 협찬 들어온 거냐 그러시는데 협찬은 맞습니다. 근데 뭐 저희 광고는 아니고요. 저희 내일. 그리고 모레 저희가 청취자분들 직접 이제 만나 뵙게 되는데 네. 거기 이제 여러분께 드릴 선물 중에 하나죠. 이 양화대곡이라고 아 네. 이거 아침에 술 선전을 해드리네. 이게 저번에도 공개 강연 때도 네네네네. 제가 50병 드렸잖아요. 중국 명주죠. 이게 수입하는 분이 제 친구예요. 네. 요번에도 보니까 54병을 주셨어. 그래서 이게 서울 이게 저 중국집에서 먹으면 한 10만 원 가까이 한 6만 원, 7만 원 해. 예, 맞아요. 네, 굉장히 고급. 굉장히 중국 네. 8대 명주인데 네. 이거 54병에 주시고 네. 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네. 친환경 코르크 소재로 만든 네. 서류 가방입니다. 요것도 한 10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 놨고요. 아, 20개. 20개. 네, 10개야? 20개야. 어쨌든 예, 네.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책. 책은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네. 그다음에 경제 트렌드 2019. 예. 그리고 통섭과 투자라는 책. 아, 이 책도 좋은 책이야. 예, 통섭과 투자, 순환 장세의 주도주를 잡아라. 좋은 책이. 리처드 번스타인. 서점에 가면 지금 절찬위에 다 팔리는 책입니다, 이거. 네, 그리고 예, 옛날 책들 아니에요. 아, 똑똑한 배당주 투자까지. 피트 황이라고 예, 네. 이분도 저기 팟캐스트 하잖아. 치과 의사예요. 피트 황이라고. 이 양반이 그냥 전학 모신 거야. 네. 예, 그냥 드리고 싶다. 싶다고. 그래서 네. 이 모든 책들을 저희가 이제 총 해서 여러분 오시는 숫자에 다 맞춰서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냐면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이게 저희 협찬을 받은 게 한 500권 된 거야. 네. 근데 서울, 부산 합치면 1000, 뭐 3, 400명 되시잖아. 네, 네. 어제 이진호하고 조영진하고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나눠줘야 되냐. 네. 예를 들어 10건이다 그러면 추첨하면 되는데 이거 500건을 추첨할 수도 없고 떨어지면 또 빈정상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아, 어제 경론 끝에 사자 나머지를 아. 그 사기로 했어. 네. 진짜로 아, 사기치는 거 아니고 사기. 아니 아 진짜 사자 그래가지고 이 책을 저희가 저희 돈 주고 직접 네.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무조건 한 개씩은 다 가져가시게 네. 아예 그냥 화끈하게 하자 네. 아, 이런 강의.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준한테 욕먹어 저 형은 첫 아 하여튼 이 책들 중에 한 권은 네. 오시면 반드시 가져가실 테니까요. 네. 내일하고 모레 많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 책은 또 김한진 박사 김일구 센터장 네. 제가 쓴 건데 친이. 네. 친이라는 표현은 그렇구나. 저희가 친필로 네. 또 사인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거기가 정말 재밌어요. 아까 미안 장면.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여러분 만나 뵙게 되는데 이제 대구는 아직 표가 좀 여유가 있고요. 서울 쪽에 이제 전화를 너무 주셔갖고 어제 우리 작가님이 봤는데 네. 업무를 못하겠어. 서울 남은 표 네. 없냐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마 한 오전 오후 중에 근데 모르겠어. 확실히 않지만 조금 더 만들어 볼 텐데 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KTX 타면 1시간 20분이래요. 대구까지. 대구로 오세요. 대구. 네. 대구 오셔가지고 네. 그 몽탱이 고기도 좀 드시고 네. 대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네. 혹시 하여튼 저 시간이 네. 많지 않으니까 저희 네. 그 공지사항 페이지 2 앱 공지사항과 팟빵 채널 공지사항란에 어쨌든 오늘 중으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긴급 네. 공지 올릴 테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 아마 최대한 오실 수 있게 저희가 마련. 아,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네. 이 BNP 파리바 그 서준식 부사장이 나오시잖아. 네. 야, 부사장님이 출동하니까 또 다르대. BNP 파리바에서 아주 좋은 볼펜을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다. 네. 아 이거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 물도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고. 아니 이거 지금 이거 광고 하려는데 자기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 뭐 물까지 그렇게 아, 물이야 네. 주겠지. 아니 그 삼다순지 뭔지 뭐 그리고 이 갓도기 부장이 근무하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또 업무용 수첩이 있어요. 아주 그 고급진 업무용 수첩을 네. 200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죠. 이분들이 지금 출근하셔야 된다고 빨리죠. 각도기님 얘기 좀 듣자고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저희 공지사항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조건이 있다는 거야. 뭐죠? 여러분 우리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네, 다운로드 받으시 앱 설치하시고 그거
예,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예. 공지 좀 해주세요. 아, 예,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시기만 하고 공유해 주시고 예. 예. 저희가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 엔지니어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소침에 있어. 6개월 동안 일했는데 지금 많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네. 페이지 2에 댓글을 다시는 것 중에서는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섹터별로 나눠져가지고 네. 저한테 질문하는 게 확실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가능하면 댓글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남기는 건. 자 네. 이제. 달리시죠. 네, 미국 시장이 혼조였습니다. S&P는 0.27% 하락했고 다우는 0.41% 하락, 나스닥은 0.09%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하락한 거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5% 올랐고요. 나스닥 바이오 아 이거 좀 맞나? 아, 0.3% 올랐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아마존은 1% 하락, 엔비디아 1% 상승, 애플은 0.36% 상승, 알파벳은 0.05% 상승.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은데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유로 달러는 1.13으로 어제보다 소폭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낮은 수준. 그리고 달러는 96.85 로 어제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또 높은 수준, 달러 강세 수준이고 달러 원은 1125원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달러 위안은 6.78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인데요. 독일은 0.69% 하락, 예. 영국은 0.09 상승, 프랑스는 0.23% 하락입니다. 유로스탁 50 종목은 0.6% 하락했고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허. 2.7이었잖아요. 2.7. 그렇죠. 2.655.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연준 의장도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연준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인데요. 인내심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경제의 역풍 요인들이 죄송합니다.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방향이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 후반 대차 대조표 마무리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기 글로벌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막 계속 역풍이 드니까 우리는 인내심 금리 안 올릴 거야라고 하는 거고 그 금리 시장에서는 이미 그거 다 반영하고 있다. 2년물 금리 2.496.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콜금리 수준의 2년 금리라는 거는 금리 못 올린다는 거예요. 시중에서는 그렇지. 금리 안 올린 거를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콜보다 낮은 2년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네네. 2년이나 있으면 더 올라야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히려 금리를 시중에서는 안 올린다는 확신을 금리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튀지 않으면 일단 계속 말씀드렸지만 룰은 우리 편이다. 룰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올랐습니다. 1% 올라서 54.47달러. 예, 지금 그 오펙에서 자꾸 감산하려고 하는 예.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고 있는데 그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면서 54달러 올라요. 네. 유가가 오르는 거는 위험 자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 근데 더 많이 오르면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예, 조금씩 오르는 과정들은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보베스파 브라질은 2.2%나 올랐습니다. 어이구.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금은 뭐 소폭 올랐고 구리는 예. 소폭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정도고 12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2% 나왔어요. 미국요. 네. 예상치는 0.1이었고 예.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이너스 0.1% 나왔고 예상은 0.1% 상승. 그러니까 결국 12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미국이. 네. 이런 지표가 계속 나오는 한 미국 연준이 쉽사리 금리 올리는 방향은 하기 없다. 힘들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여기서 분위기 읽을 수 있는 거는 뭐 3, 4, 5월 달, 즉 1분기와 2분기까지는 한번 크게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월이 이렇게 해서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야. 갔는데 뻥 하고 얻어맞아. 어떡하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이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정말 어렵게 경기를 살려온 거예요. 네. 정말 어렵게 살려왔는데 여기서 죽이면 자기는 철천지 뭐라 그럴까 역적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트럼프한테 욕 엄청 먹지. 네, 뭐 네. 트럼프 욕뿐만 아니라 네. 이제 너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다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겁나서 함부로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계속 지표들로 우리한테 눈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험자산 입장은 작년도 12월과는 판이하게 틀리다.
상황이.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황은 이렇게 편하게 걸어가도 되는데 네.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포의 자석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역간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심리가 풀리지 못해서 다들 안 좋게 보는 거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중간 정도 걸어가면 이제 슬슬 이 그 위험에 대한 시각들이 낮아지고 둔감해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좋은 뉴스만 들릴 겁니다. 귀에. 그러면 이제 저쪽 좌석한테 좌석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갔다. 네. 사이렌 좌석으로 우리가 끌려간 것이다. 그때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국 스팁장에서 우리가 보셔야 할 게 앞서 잠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앞선 코너에서 심리 지표라는 게 있어요. 심리도. 심리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거래소는 60, 코스닥은 70이에요. 네. 이게 거래소는 70 넘어가고 코스닥은 80 넘어가면 과열권이에요. 심리적으로. 근데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붐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중요한 지표 중에 이거는 이제 단기 지표고 네. 단기 지표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신용 거래를 얼마나 했느냐. 신용 거래를 얼마나 했느냐인데 지금 신용 거래가 드디어 10조가 넘었습니다. 아, 그거 안 위험해, 위험해. 아니요. 근데 고점 이게 그러니까 자산 사이즈가 늘어나니까 네. 올해 신용도 최고점이 얼마예요? 신용도 늘어. 올해는 지금이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한 13, 4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한 12, 13조쯤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네 하고 이제 조심하기 시작하자. 라는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공간이 좀 많이 남았다. 작년 고점. 그리고 이게 약간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GDP 계속 꾸준히 올라가듯이 규모가 점점 커지는. 왜냐하면 주가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주식가격도 올라가고 시가총액도 올라가니까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하자.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미국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네. 요즘 한국 시장이 엄청나게 재밌거든요. 쎄. 아, 센 거가 아니고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안 쎄면 재미있겠어요? 아, 어제 어땠냐면은 네. 어제 제가 기관 애들과 기관 애들이 이제 외국인은 더 이상 안 살 것 같고 네. 분위기 보니까 충분히 샀고 네. 기관 애들이 샀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828억 팔았거든요. 근데 뭐 크게 판 건 아니네. 네, 그래서 일단은 판다. 그러니까 안 산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 대형주들이 오르르겠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로 그냥 빠지진 않았지만 그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제가 우리 옵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올랐어? 옵션 만기였는데 기관이 계속 팔더라고요 초반에. 아우 역시 기관들한테는 지금은 아직도 기관이 기대할 게 없고 생각이 많이 얼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가 되겠죠? 옵션 연계된 물량. 왕창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지수가 2% 이상 올라버렸다. 깜짝 놀랐어요. 마감 지수 보고 삼성전자 왜 이렇게 올랐지? 막판에 동시호가 때 쭉 밀어넣으면서 기관들의 매수도 2,400억으로 바뀌었어요. 계속 매도였었거든요. 한 1,000억 정도 매도 뭐 이렇게 하다가 확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옵션과 연계된 단순한 물량이냐? 주식 옵션도 있으니까. 네. 아 이게 프로그램으로 털어내는 거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그 중간까지는 아 기관 아직 안 돌아오네라고 봤는데 이 종가의 내용을 보고 나니까 이 중에 진짜 순수하게 전부 차익 거래만일 거냐,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숏 커버링이 들어온 것이냐. 차익 거래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주세요. 예, 차익 거래는 어제 말했던 선물 현선 예 현물 선물 간의 가격 차이가 있을 때 선물 가격이 높고 현물 가격이 낮으면 선물 높은 걸 사고 낮은 걸 팔면 아 거꾸로 죄송합니다 거꾸로. 높은 걸 팔고 낮은 걸 사면 고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 스프레드를 고정시키어서 그 차익이 생기잖아요. 아비트라지라고 예, 아비트라지. 그 차익을 먹는 거죠. 그래서 현물을 팔 때는 어떻게 되냐면 코스피 200 종목을 파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눌러서 팔 수는 없으니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거 거기에 따라 프로그램 매매가 나오는 거죠. 매수 또는 매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기관들이 과연 차익 거래만 한 것이냐 아니면 숏 커버링을 한 것이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네, 그래서 보는데 대신에 오늘은 안 좋다 시장.
어제 그 물량을 갑자기 쏟아냈으니 그거 다시 뱉어야 되거든요. 2,400억 기관의 2,400억 매수 중에 비차익, 비차익은 그냥 유지가 되겠지만 차익 거래가 꽤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없진 않을 테니 그 차익 거래 물량은 오늘 다시 나올 거다. 시장에 쏟아질 것이다. 그러면 오늘은 뭐 떨어진다. 거래소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루짜리는 분명히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좋아서 2,000억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체력이 된다면 그러면 다음 주가 기대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거의 뭐 보합 정도에서만 끝나도 굉장히 강한 장인 거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시장이 진짜 강세로 이제 슬슬 가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신문도 뉴스 브리핑도 했는데 야 OLED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LG가 중국에다 2조 달러, 2조 원인가 뭐 2조 5천억 원 규모 투자한다고. 새로 투자한다는데 그럼 우리 장비 업체들 다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이미 올랐죠. 아, 그래서 어제 섹터 네. 흐름들을 보면 네. 지금 그 OLED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가 아주 정말 난리 났어요. 네. 버글버글 부글부글 끓습니다 지금. 펄펄 끓어요 지금. 물론 그 여기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본전 안 온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이 빠져서. 그렇죠. 네. 아니 그 장비주들 중에 아, 진짜 장비주.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올라갔는데 네. 그 제가 맞춘 거는 정확하게 아니죠. 저는 제가 맞춘다면 네. 삼성전자가 OLED 투자를 해야 돼요. TV 쪽으로. 아 새로 뉴 플레이어가 들어온다? 그렇죠. 아 그거는 진짜 대박이네. 네.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거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드디어 막 OLED 시장 막 개야 되거든요. 우리 정영진 프로님 네. TV 사면 OLED 사실 거예요? LCD 사실 거예요? 저 무조건 이제 OLED. 그때 우리 디스플레이 그거 배웠잖아. 네. 무조건 OLED 사. 짝퉁이 잘못 사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OLED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해서 매직 프라이스에 왔잖아요. 매직 프라이스라는 건 뭐냐면 살만한 가격을 매직 프라이스라 그래요. 이제 드디어 OLED가 매직 프라이스에 들어오면서 아, 살만한 가격이 됐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살만한 가격에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예를 들자면 뭐 18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200만 원, 65인치 뭐 한 150만 원 정도면 저건 한번 사볼 만하다. 사람들이 네. 이런 생각이 바뀌잖아요. 네? 그때 그 즈음을 매직 프라이스라고 하거든요. 매직 프라이스에 들어오면 이제 수요가 빵 터지면서 이제 그 시장이 완전히 개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OLED가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아, 이제 개화를 앞두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완전 초조한 거지. 왜냐하면 삼성이 압도적인 TV 1위였거든요.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시장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 그러니까 QLED라고 뭐 해봤는데 그것도 LCD래. LCD죠. 네, 원래 LCD래. LCD요. 안 되는 거야 그걸.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왕창 낮춰서 점유율은 지켰는데 그걸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마진율이 2%인가밖에 안 나와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 LG 전자는 마진율 TV 쪽 마진율이 저희가 보기에는 25% 이상 나와요 지금. 어허. 엄청 나와요. 이제 규모의 경쟁 해놨다 이거지. 아직 멀었지. 조금 더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삼성이 셌기 때문에 LG가 이거 하면서 조마조마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 다른 플레이어들이 막 사주면서 이 시장이 개화가 됐고 지금 한 점유율 한 95% 됩니다. 어허. LG OLED가 패널 기준으로.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더 이상 있다가는 TV 시장 다 뺏기게 생긴 거죠. 걔네들이 이제 진입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더 이상 시장을 뺏겨가지고는 뭐가 안 되니 진입할 거다. 그럼 진입을 하면 라인 새로 깔아야 되니 장비주가 될 거다. 했는데 이제 이 LG는 뭐냐? 얘네들이 들어오면 압도적인 1위 점유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뭐라 그럴까? 승화작용을 일으킨다 그럴까? 네, 이렇게 그 승수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지금 벌어지면서 장비주들이 가는 이렇게 가는 건데 한 중간 정도는 간 거 아니냐? 중간 또는 이상. 아까 그 이제 통 안에서 이쪽에서 좌석이 쭉. 네네. 하다가 중간쯤 왔어. 예, 그러니까 우리 귀에 많이 들리면 어렵다. 우리 귀에 중간이 제일 어렵지. 우리 귀에 많이 들리면 이미 이제 욕망 쪽으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반도체 장비도 이제 똑같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그렇게 안 좋게 봤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저게 있잖아요. 메인트넌스가 있잖아요. 이게 설비 투자를 빵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항상 몇 조 이상 꾸준히 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워낙 시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던 건데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 이제 그 망했다고 생각해서 주가를 다 떨어뜨려 놨는데 설비 투자를 또 하네? 이제 다시 시장이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인식이라는 게 아주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합리, 불합리를 의 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는 이 오해를
오해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래서 이쪽은 반도체는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OLED 장비보다 조금 상황이 좀 덜 갔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충분히 그 괜찮을 거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십니다. 이미 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아마도 쉽진 않을 것 같다. 보안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거죠. 성공한 거고. 지수상으로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남은 게 있습니까? 출근하셔야 되나 이제? 네,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아까도 이 가토기 부장 이 종목 얘기하시는 걸 김 프로가 말려서 지금 큰 안 된다 이거 열개 해줘라. 근데 그거는 우리 프로그램이 좀 지속적으로 예, 오래 장수하려면 아, 종목 얘기는 예. 뭐. 그리고 이 우리 저 대화 창에도 본인 종목을 막 써서 이거 좋다고 사라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 주식은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오픈하는 순간 그 주식 오히려 빠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네. 요즘은 공매도도 아니 그리고 때문에. 저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럼. 좋은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좋은 걸 얻고 나면 착한 일을 하자는 개념으로 그럼. 이거 말씀드리는 네. 거지.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남이 해주는 거 다 따먹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체력을 일러. 네, 그럼요. 자기 체력 이거 정말 노가다예요. 완전 노가다. 그러니까 네. 지적 노가다. 네. 많은 걸 알아야 되니까 계속 저는 이거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아 이거 그때 갖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책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야 되고 또 디테일하게 쭉 파야 돼요. 종목별로 종목단에 가서는 우리나라 진짜 잘 되어 있는 게 다트가요. 세계 최고 수준이야. 다트가 뭐야? 다트가 뭐야? 아 저기 우리 그 금감원 기업 DART 그 기업 공시 예 거기 가서 딱 왼쪽 위에 그렇지, 거기 기업의 개요 사업 내용 딱 읽어보면 그 워렌 버핏은 그것만 보고도 무인도에서 살 수 있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투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진 예. 프로도 그거 초반에 한 3년 동안 계속 하루에 5시간씩 봤다더라고. 그거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네. 근력이 생겨야 가뚜기 부장이 뭔 얘기하면 그 걸러서 듣는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나중에 왜 이 책 소개 안 하지? 그 생각에 관한 생각? 이건 투자자는 무조건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아, 책 얘기 나왔으니까. 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책을 제가 소개를 잘못 드렸어요. 박한식 교수의 선을 넘어 생각한다는 맞아요. 댓글 쓰셨대요. 네, 그건 맞고 김진양 이사장이 쓴 거는 밑에 남과 북이라고 크게 써 있어 갖고 난 그렇게 그게 제목인 줄 알았구나. 그건 알았는데 남과 북이 아니고 그 우리 콤마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책이에요. 그게 제목이에요. 예, 예, 두 책 다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권을. 그래서 주말에 그 강연에 안 오시는 분들은 꼭 읽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래야 제가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할 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앞으로 북한 관련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고를 돌릴 수 있어요. 김진영 교수가 뭐 친구거나 그렇진 않죠? 아 친구는 한두 번 봤어요. 아, 봤어? 네, 두 번. 이제 뭐 청취자를 이제 조련하시네. 야, 내 방송 들으려면 책 읽고 와라. 뭐 예습이 느낌. 필요하지. 하여튼 서울은 네. 와요, 안 와요? 서울 대구 다 와요? 네, 서울도 가능합니다. 아, 서울 대구 다 오신다니까 네. 그때 이제 만나서 또 네. 깊은 얘기 나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 주셨고요. 증시에 각을 재주신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마지막 순간까지도 1200분 이상이 계속해서 저희 지금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렇다고 또 폭증은 아니야. 그치?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팟빵 또 저희 페이지2 앱을 통해서 라이브로 또 많이 아마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나고도 다시 한번 복귀하는 의미로 한 번씩 복습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드디어 서울 그리고 모레 대구에서 대구 갑니다. 저희 네, 여러분들 직접 뵙습니다. 이거 이 책을 비롯한 책 여러분 전원 다 드립니다.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네. 뭐 저 품절됐잖아요. 서울은 닷새 아닌가 나흘 만에. 네네네. 그래도 여러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자, 사서 저희는 내일과 모레 여러분 직접 찾아뵙고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